하루의 첫 단추를 예배로 시작하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나 찬송하 오늘 말씀 이사야 1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돌아가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특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전에 바로 어제 말씀이요. 어제 말씀에서부터 이사야 11장부터 반전의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인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장부터 10장까지 심판이 주된 이야기로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희망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새가 누구입니까?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새의 줄기, 즉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한 싹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모든 심판이 다 이제 끝이 나고 또 새로운 그 찬양의 세대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의 왕국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이요. 이사야 11장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우리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사들은 잊지 못하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평생을 잊지 못할 역사가 있었을 텐데 그 역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여기서 나온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고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시어서 그 아무것도 모든 것들이 제약받던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도 제약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인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역사가 뒤바뀌는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평생 경험할 수 없는 자유를 완전히 신분이 바뀌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 이 말씀이 선포되어 되고 나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12장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그 12장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방금 전에 지금 이 읽은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을 읽으면서 또 굉장히 놀랍게도 한 가지 오버랩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바로 이사야 12장 2절에 나온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어서 홍해를 건넜던 모세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이두 가지 노래가 왜 이렇게 닮았을까요? 어제 11장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신자들은 홍해를 건넌 것 같은 그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 바로 그 이야기가 12장에서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수많은 고통을 넘어 우리의 영혼이 이미 하나님 하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나라를 기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사야 12장 말씀과 출애굽기 15장 말씀이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두 가지가 너무 유사하고 닮은 것 같지만 한 가지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노래, 이 홍해의 노래는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것이 완성된 다음에 부르는 노래였고요. 이사야 12장에 나왔던 오늘 말씀은 메시아가, 이사야가 이 노래를 부르던 당시는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오기 전에 한참 전이죠. 한참 전에 그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우리에게 오늘 하루 살아갈 어떤 영적인 의미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드디어 이 심판을 잘 견뎌냈다, 이겨냈다 하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보면서 홍해를 이미 건넌 것처럼 불렀던 이 이사야의 12장에 있는 노래. 이 땅에 종말이 다가오기도 전에, 이 땅에 심판이 다가오기도 전에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이미 노래할 수 있다는 바로 이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찬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원이 약속되었으니 하나님의 구원에는 1%도 변함이 없을 테니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지라도, 그 어떤 두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미 앞서서 우리에게 일어날 구원을 바라보며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트립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원은 믿는 사람만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다. 다시 한번요. 영원을 믿는 사람만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청년들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뭐 영화들도 드라마들도 급부상을 한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그런 영화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제가 들은 얘기로는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어떤 그런 영화들이 많이 급부상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 무서운 병들을 보면서, 병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아무래도 그 위기와 불안감이 우리에게 이게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코로나가, 그리고 그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삼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오늘 하루를 마주하는 어떠한 고난과 문제를 만나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사야 12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자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얼마나 의미 있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 너희가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신자의 미래는 오늘의 기쁨이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떠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혹여나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염려와 불안, 그리고 알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들, 코로나로 인해서 더 문제들이 커지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사야 12장에서 이사야가 노래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올 것을 보면서 미리 앞서서 승리의 노래, 홍해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구원을 향한,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이 땅을 다 살고 난 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을 누리기 위함도 있겠지만 바로 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오늘 그 구원으로 인하여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그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구원으로 인하여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계신 내 삶을 영원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기쁨의 노래를 선포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게 될 여러 일들과 문제 앞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바로 지금 담대함을 회복하고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개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